큰 헤지펀드들은 다시 또 쇼포지 지출을 막 늘리기 시작했고 채권 금리가 4% 나올 때 주식 시장의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가 더 문제죠, 이제. 2, 3년 동안 빼서 경제를 완전히 낙다운을 시켜서 이제 그냥 희망을 버려야 돼요. 네, 유진 투자증권의 강연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이 또 제2의 약간 좀 닥터둠이라고. 닥터둠. 그렇게 좀 알려져 계신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사님 이상을 몇 번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하락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주시는 뭐 논리라든지 그런 네. 뭐 사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네. 또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꼭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도 또 인사이트를 들어보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래서 좀 최근 시장 상황 네.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사실 한 7월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훅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원래 그 여는 총재들이 계속해서 8월 들어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줬거든요. 금리 계속 올릴 거다. 특히나 이제 비둘기파라고 뭐 분류되었던 뭐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려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상승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한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은 명확한 걸 좋아하는데 파월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예전에 네. 예전에 브리핑할 때 네. 이렇게 떨어가지 이러면서 브리핑했잖아요. 아 저는 근데 실제 브리핑한 건 못 봐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 사시나무 떨듯 하다가 그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는 녹화 영상을 떠가지고 그 처음 있는 일이죠. 녹화를 떠갖고 그거를 방송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라고 얘기했을 때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법학자잖아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하고 데이터하고 요거 절충점을 맞춰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법학은 교묘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내가 너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클린턴도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성관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루인스키하고 뭐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뭔가를 하긴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빠져나가요. 법망을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제 페드 의장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작년 말부터 사실은 조금 저 사람 이상하다. 영어는 조금 떠듬떠듬 듣지만 들어보면 자 하는 말 그냥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나 TV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작년 말부터 메소드 연기다 저 사람 뭐 오스카 나무 주연상 뭐 경제 부문 뭐 이거 나온다 그러면 옐런 의장의 페르소나인 제롬 파월이 무조건 나무 주연상감이다. 그걸 제가 방송에 떠들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국 놈이 봐도 그 정도인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땐 그러니까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막 부딪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서로 뭔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이 없으니까 분쟁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 법학과를 왜 밥학과라고 하느냐. 분쟁이 붙어야 먹고 사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먹고 사는 거니까. 제롬 파월이 와서 경제에 대해서 제시할 때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나와서 딱 얘기할 때 누가 코칭을 했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계속 시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니까 네.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라. 네.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금리는 올렸는데 빠졌다가 크립토도 다 올라가고 부동산도 멀쩡하고 임금은 계속 스파이럴 나오고 물가 8.5에서 올렸다가 9.1 됐다 다시 8.5로 됐어. 그러면 네가 한 게 뭐야.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롬 파월이 아주 짤막하게 8분짜리 어떤 멘트를 쳤는데 그게 시장에 명확한 지시사항을 준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를 잡는 거가 최우선순위고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갑자기 결심을 하거나 뭐 대중의 무슨 뭐 인플레가 뭐 없거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필립스 옷은 갖다 놓고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에서 페드는 명확하게 계량적이고 아주 규격화된 모듈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플레 왜 왔냐? 꽤 간단한 거예요. 돈 많이 풀려서 온 겁니다. 아. M2 증가율이 1970년대 M2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13% 나오고 20년, 21년 동안 25%, 14%를 풀면서 전례 없는 유동성을 풀었는데 통화 유통 속도가 천천히 처음에는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빨리 돌기 시작하니까 유동성이 막 풀려가면서 인플레가 막 나온 거죠. 그러면 아 내가 돈을 잘못 풀었습니다. 다시 회수할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트랜지터리다. 금리 테이퍼링은 생각도 없고 뭐 QT는 뭐 아예 뭐 금리 인상은 아예 뭐 언급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뭐가 좀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데 여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인플레도 안 잡히고 정책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와서는 코치 제대로 받아서 이번에 이 인플레의 원인은 실업을 가지고 오더라도 화폐를 회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책 목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냥 교과서에 나온 필립스 곡선 그대로 읊은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네가 맞네 내가 없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눈치 빠른 사람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 하는 거 다 찍어버린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쇼커버 한 다음에 바로 또 큰 헤지펀드들은 다시 또 쇼포지션을 막 늘리기 시작했고 주식 잘한다는 기관 투자가나 막 이런 사람들은 주식 다 비워서 현금 가지고 있고 채권으로 도망가고 채권 금리가 4% 나올 때 주식 시장의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교과서 경영학 교과서에서 원론만 배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뭔가 자기가 뭐 정말 좋은 주식이 있거나 좋은 정보가 있어서 뭔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된다. 그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 위로 갈 것 같냐 아래 갈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분명하게 밑으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였지 이게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반등을 한 거지 이게 추세를 돌려갖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도 느끼고 투자자들도 느낀 거니까 빨리빨리 처분하면서 올라간 걸 지금 절반 이상을 반납하고 있는데 여기가 더 문제죠 이제. 여기서 신저가를 이제 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면서 손절매수 물량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페드는 자산 가치 하락 이거를 의도해요. 아뭐 페드가 기껏해서 올려놓은 주식시장 빼겠냐 빼요. 그 부동산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면 서프라임 같은 거 터지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금리를 올리겠냐 그래도 금리를 올려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만 안 된다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지표가 뭐냐면 얘기를 해줬어요. 인플레이션에서 이런 레토릭이 바뀌었다. 처음에 이제 제롬 파월이 애매모호한 거에서 명확하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뭐 그동안에는 휘발유 값이 어떠니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어쩌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임금하고 부동산. 이거 두 개를 정확히 얘기한 거고 그거를 측정하는 인플레가 10개 항목 중에서 8개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지 휘발유값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이게 빠질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하고 위중하게 생각한다라고 그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한 거죠. 얘가 얘기한 게. 그리고 앞으로 볼 거는 소비가 침체될 수도 있고 ISM 제조업 지표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산, 투자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고용시장의 지표 중에서 실업률을 보고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든 뭐 아니면 주식이든 이렇게 사놨어. 크립토든 사놨어. 사놓고 이것만 올라라. 빚 은행 마이너스 통장 빚에다가 이자는 내가 월급 타서 갚아. 그리고 놀러 갈 돈도 없어. 그런데 카드값 긁어서 써. 그러니까 소비는 안 줄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아파트 갖고 있잖아. 이거
30억짜리 아파트인데 빚이 15억이야. 예를 들면 막 50%면 15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15억이고 이자를 4%씩 내 변동금리로. 막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빚이잖아요. 6천만 원이면 월 500씩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월급쟁이에서 500 갖다 내면 이거 쓸 돈도 없어. 그런데 나는 30억짜리 자산가니까 벤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비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현재 소비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거 보고 야 미국의 소비가 안 무너지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나 줄일 거야. 아. 있는 차 팔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딱 올라섰는데 나중 소비는 밑에 이렇게 거꾸러진 악어 입처럼 딱 벌어진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기대 심리가 까꾸러진 상태를 딱 보면 그게 뭐냐. 돈이 없으면 주식을 팔든가 아파트를 팔든가 팔아서 쓰든 그러면 소비가 되는 거고 네. 빚이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건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가 감당할 수 안 되잖아. 네가 그 왜 자산 갖고 있어. 그런데 이거 30억짜리 아파트 40억 될 거야. 버티면 돼. 5년 버티지 뭐. 5년 해봐야 6천만 원씩 하면 5, 6, 30 그러면 3억인데 네. 10억도 오르면 내가 남는 거 아니야? 버티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겁니다. 아.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를 타격하겠다라고 빡 얘기하면서 뭐라겠냐면 나를 아스라고 하는 사람 아더라고 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보지 말고 나는 볼코로 봐라. 아. 아서가 금리 올리다가 내렸다가 경제 완전 인플레 다시 와가지고 볼코가 가가지고 권총 차고 다니면서 진짜 죽을까봐. 네. 그리고 지방 뭐 농민들한테 막 지원하던 지원금이고 뭐고 돈줄 다 틀어 막아버렸어요.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 쏟다가 막 경제가 확 죽어버렸죠. 네. 그게 몇 년간 인플레를 죽이는데 굉장히 오래 인플레와의 끈질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시장이 뭐냐. 우리가 1990년대 닷컴버블까지 99년까지 올라간 상승장이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임스팬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지금 5% 10% 먹고 지수 뭐 해갖고 이거 S&P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거시경제 흐름에 인플레가 치고 올라가는 이거를 얘가 잡아서 거꾸로 뜨려가지고 2, 3년 동안 빼서 경제를 완전히 낙다운을 시켜서 다시 숨쉬고 잡초처럼 인플레가 불어나지 않도록 딱 막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 그 잭슨홀.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그냥 골프 치고 이제 술 먹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저기 그 경제학자들끼리 와갖고 그 서로 다 얘기하는 데였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세미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망령 M2 때문에 경제가 작살났던 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걸 타겟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희망을 버려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페드한테 맞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몰라. 하여튼 뭐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네. 저도 주식 23년 하고 네. 어렸을 때는 주식 천재 소리 듣고 제 자산도 다 주식으로 벌었지 부동산은 잔뱅이에요. 저 부동산 맨날 망가뜨려요. 부동산은 하여튼 내가 팔면 오르고 네. 내가 사는 거는 공실라고 막 상가 뭐 저 되게 부동산 못해요. 우리 형은 부동산 되게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런데 주식으로 다 막았어요. 주식 투자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환경은 내가 예전에 깡통을 차고 고생을 했던 그 환경 딱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증권 전문가, 브로커 능력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리고 나 이 돈 가지고 그냥 차라리 커피숍을 하더라도 나 이 돈 잃기가 싫다. 나. 다시 그 밑바닥으로 가갖고 정말 그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 3천만으로 3억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30억 가지고 3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폭락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사고 10%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저기서 때려받고 있다가 이 리세션 쳐맞아버리면 예? 그러면 30억이 3억 되거나 아니면 깡통을 차버려요.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막 윗방울 지르다 죽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아마도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틀어갖고 주식을 올라가고 금리를 뭐 조정하는 거가 만약에 뭐 제가 예상하는 방향 반대로 만약에 간다면 네. 경제학 교과서 다시 써야 될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도 그거를 개런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개인 투자가가 좋은 건 뭐냐면 주식 다 비워놓고 현금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아. 기관 투자가들은 08년도, 07년도 서프라임 터질 때도 주식 80%, 85% 갖고서 그걸 얻어 터지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왔다가 올라간다면 10년 기다리면 막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다. 당연히 그렇죠. 이기는 싸움이니까 당연히 네, 그러는 네. 거지. 근데 고 1년 반에서 2년 그 반토막만 딱 피해서 반 정도만 피하고 3분의 2 정도만 피하고 거기서 사면 더 큰 자산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페드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약간 파월이 결과적으로 그 전까지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 달부터 이 반등장이 나온 게 봐, 인플레 꺾였으니까 파월이 이번에도 약간 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매파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에 좀 반등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파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본질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수십 년간 얘기해왔던 그 기본적인 루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그 역대급을 보면 어떨 때는 막 올리다가 내리기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하고 막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로직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자를 가지고 재듯이 정확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막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다 자료 다 나왔는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대로 안 갔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거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네.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피크아웃을 찍고 특히나 네. 이제 뭐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MOM 기준으로는 예. 거의 뭐 마이너스 가깝게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JP 모건도 올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이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인플레 리스크는 끝났다. 그러면은 인플레 잡히고 하면은 뭐 사실 연준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곤 하지만 예.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인플레가 심하지 않은데 망가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은 너무 좀 우려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JP모건은 JP모건의 의견이 있듯이 저도 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방법은 페드의 정책이 먹혀서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는 거 말고는 없다. 좌합이라고 하는 거가 좌합 오프닝이 이번에 또 늘게 되면서 주식시장 망가져버리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실업률 개선되고 졸트가 좋아지게 되면 야 이제 경기가 좋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올라가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까꾸로 가잖아요. 우려하고 있다라는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적정한 실업률이 4.4%에서 4% 수준인데 지금 3.6% 3.7%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몇 백만 명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한 사람당 두 개의 일자리가 구직자당 두 개의 일자리가 1.9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임금이 떨어지겠어요? 여기 있다가 뭐 여기 사이다 경제 있다가 네. 아 월급 너무 조금 주는데요? 옆으로 가버려. 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 오르죠. 예. 네. 그 어쨌든 올라.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 아 여기가 더 주는데? 달란트에서 다시 오라 그래. 달란트가 오서 또 좀 더 줘. 또 이쪽으로 또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럴이 생기는 거고. 카모더티가 빠졌으니까 운송 차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는 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하우징과 관련된 거. 그 주택 가격은 아시다시피 금방 안 빠지고 통계 잡히기도 되게 느립니다. 약간 레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깅이 많죠.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모기지 금리가 5% 가까이 되니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죠.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기지로 사면 이렇게 비싼데 월세로 사면 이렇게 그것도 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악어 입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월세로 사면 250만 원만 내면 되거든. 아. 그럼 260만 원으로 불러도 당연히 260만 원짜리 들어가지 500만 원짜리 지금 집 사가지고 집을 사서 앞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모기지가 몇 퍼센트가 되든 그 돈 할부금이 얼마가 되든 때려 박는 거죠. 근데 집값은 안 오른다.
그 모든 주에서 지금 집값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고 거래가 또 끊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누가 모기지를 들겠어요? 다 월세로 몰리죠. 그럼 네. 앞으로 6개월간은 계속 그런 수요에 의해서 월세는 안 떨어지겠지. 그 집값이 40%. 거기다가 트랜스포테이션과 기름, 물론 원유라고 하는 게 저변을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다가 집값하고 중고차 이런 것들 더하면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자고 이동하는 것만 합치면 6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차 가격은 다 올라요. 중고차 가격은 빠지지만. 네.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올리고 현대차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네. 현대차는 뭐 어디 땅 파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고 월급 올려줬으면 당연히 여기서 소비자 전가를 시켜야 되겠죠. 원자재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유가가 좀 이 유가는 인플레의 핵심 원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임금이 더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유가가 105불, 110불, 120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어요. 지금 120불이. 네네. 그런데 동일하다고 놓고 보고 임금 대비했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 휘발유 가격을 계산해보면 지금은 그거보다 15% 20% 낮은 수준인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시간 일해갖고 기름을 3리터 샀으면 네. 지금은 3.5리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름값 때문에 그때 없었던 인플레가 지금은 나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성동격서 기름값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가 물론 산유국 중에 뭐 저거 하고 뭐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동 전쟁 난 것보다 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버리면 이제 그거보다도 더 임팩트 있게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이러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0000 물가 상승률이 먼슬리로 0000 찍히면 연말에 6% 딱 찍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래야 5%까지 헤드라인으로 9% 찍었으니까 4.5%까지 내려가려면 네. 그렇다는 거고 지금 뭐 JP모건이 그걸 PCE로 봤는지 코어 PCE로 봤는지 아니면 코어 CPI로 봤는지 봐야 되지만 PCE 지표하고 CPI 지표는 측정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소비를 나타낼 때는 PCE가 좋아요. 그러니까 PCE를 이용해요. 네네. 그동안은 이용을 했어 얘들이. 아. 2000년대부터는 PCE를 이용했어요. 네. CPI는 그냥 거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더니 연준이 얘기를 할 때 CPI를 얘기하고 코어 CPI를 얘기하고 거기에 확산지수까지 얘기해버리잖아요. 아. 그 왜 그러냐면 얘네가 막 중구난방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PCE 지표가 민중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거를 2%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코어를 딱 네. 2% 올라가면 안 돼 라고 한번 잡아놨는데 그거 넘어섰어. 넘어서니까 지금 금리 인상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평균으로 할게. 그러니까 1.5, 1 이렇게 하다가 2로 올라왔으니까 평균 내면 아직 1.8, 1.6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내려올 때 되니까 그럼 평균 물가니까 4% 코어로 들어와 있던 거가 3%로 낮아져서 3.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내 아전인수로 증시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PCE가 낮았으니까 그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PCE라고 하는 거는 방식이 이제 그걸 뭐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CPI 방식 자체도 다르고 측정하는 항목 자체도 다르고 2년 전에 물건을 갖다 쓰는 거냐 아니면 뭐 최근 걸로 하느냐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은 PCE가 더 많이 반영하고 여기는 자동차라 그 주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그냥 어떤 누군가 뭐 IB라든가 증권맨이 얘기하는 거는 걔들이 사용하는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플레가 낮아진다 그럼 뭐 올라갈 것부터 맞췄어야지 왜 낮아진다는 걸 또 틀리려고 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낮아져야 낮아지는 거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페드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컨빅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3.5%에서 4%까지는 연말까지는 올려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지속한다. 고원지대 플라투를 생성하고 그리고 내린다라는 건데 이게 내릴 때가 중요해요. 이 내리면
경기 안 좋아진다는 걸 연준이 도장 찍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다 팔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건 쫙 올리고 주식시장이 레벨 다운 된 다음에 플라투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그걸 딱 보고 그 기간 동안만 주식을 조금 포지션을 잡아서 하고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김병만 수준의 어떤 달인 수준의 어떤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맞다.